오늘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되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또 사망 권세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 자유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되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하여졌다는 그런 놀라운 복음이 쓰여져 있는 책이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얻었지만 그 특권을 얻은 자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법을 잘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차를 타고 도로 위에 올라가는 순간부터 반드시 도로교통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너무나 심각한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지킬 때에 법대로 혼자 열심히 살아가는 것, 법을 혼자서 잘 지키는 것도 참 훌륭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법을 지킬 때는 그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짐을 지는 방식으로 그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통해서 하나됨을 지키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는데 우리가 혼자 이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되고 서로가 그 짐을 지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방식이고 법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공동체를 잘 지키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서로 짐을 지면서 어느 정도는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 가운데서 그 공동체 속에서 누군가의 실수함이 드러날 때 누군가의 범죄함이 드러날 때 의도하지 않게 그런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느냐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분명하게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와 동시에 너 자신을 잘 살펴보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반대로 하기가 쉽습니다. 잘못한 사람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분노하고 평가하고 비난하기를 너무너무 쉽게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실수할 때에는 자신에게는 또 너무너무 관대하고 온유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 아들과 가족이 저희 딸이 이렇게 네 명이서 차를 타고 여행을 가면서 한 놀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자성어 말하기 게임을 하자는 거예요, 아이들이. 누군가 사자성어를 하나 말하면 그 사자성어의 뜻을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게임을 하면서 차를 타고 간 적이 있습니다. 뭐 지피지기, 뭐 타산지성 이런 쉬운 사자성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 아들 순서가 왔습니다. 저희 아들이 3학년인데 저희 아들이 사자성어를 하나 말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로남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워낙 매스컴에 많이 쓰이니까 그것이 사자성어인 줄 안 것이에요. 여러분, 우스운 얘기이지만 사람들은 보통 내로남불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나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의 잘못에게는 잘못은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뒤에서 수군거리고 그리고 SNS에 올립니다. 나름 엄청난 견해를 가지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성경을 인용하기도 하고요. 판단의 강도를 높여서 신나게 비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글로 인하여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물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양심을 움직이게 해서 선한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그렇죠, 강하게 의견을 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그 글로 인하여 큰 정죄감에 빠지고 큰 상처를 남기고 끝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뒤에서 남의 이야기를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가벼운 뒷담화 속에는 그 뿌리 깊이 들어가 보면 교만이라는 죄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다른 이의 뒷담화를 하는 것을 좋아할까? 내가 높아지고 싶은 교만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높아질 수 없으면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죄된 습성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높아질 기회가 없으니 반대로 남을 깎는 방식으로 내 교만의 마음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근원이 다 교만에 있습니다. 돈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돈을 교만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 돈으로 인해서 자신을 만족하는 일에 모든 것을 쓰기 때문에 결국 그 돈으로 인해 방탕하고 그 돈에 묶여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을 자기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다 보면 음란에 빠지게 되고 성적인 범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이 교만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마침 이 교만을 떨치기가 너무 좋은 환경을 만났어요. 환경이 좋고 부모가 힘이 있고 또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교만한 줄도 모르고 그 교만에 빠져서 평생을 살아가요. 으스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태어났는데 너무 우울한 환경에 태어났어요. 내가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를 자랑하고 싶은데 나를 나타내고 싶은데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우울에 빠집니다. 사람이 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우울함과 교만함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교만이 참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경제적인 것도 그리고 복을 더하여 주는 방식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뺏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을까? 돈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이 가난한 분이 아닙니다. 내가 교만으로 빠져 있을 때, 충만해 있을 때 그에게 돈을 더하여 줬다가는 죽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겸손을 준비시키고
온유함을 준비시키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지킬 때 우리는 이 교만에 대해서 완전히 내려놓고 공동체를 대할 때에 어떤 범죄함이 드러날 때 반드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온유한 심령입니다. 공동체에서 누군가 잘못이 드러날 때 가르치고 알려주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온유함이 여러분 준비되지 않았다면 대부분 안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왜냐? 온유함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교만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범죄한 자에게 온유함으로 다가가셨습니다. 가늠하다 그 현장에서 여인이 잡혔어요. 현장에서 잡혔단 말입니다. 당시 율법으로는 돌에 맞아서 그 현장에서 죽는 것이죠. 그를 율법으로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사랑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율법으로 인해서 모든 자들이 돌을 들어서 그를 죽이려 할 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모든 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젊은이들까지 모두 다 현장에서 떠났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남겨진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율법으로 다가간 것이 아니라 사랑의 법으로 그를 대하셨어요. 온유함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고 있는 돌은 없으십니까? 성전에서 상을 업고 화를 내시 정도 있잖아요. 예수님도 화내셨잖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성전 상을 엎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사실을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돌 함부로 던져서는 안 됩니다. 상을 함부로 엎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준비될 때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를 변화로 인도하는 거예요. 다시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온유함으로 다가갈 때 그가 죄 가운데서 속죄함을 받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녀들을 훈계할 때도 동일합니다.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아, 나도 이제 예배 드리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이 마음 먹는 일이 참 힘든 일입니다. 자녀들에게 가서 오늘부터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되게 하겠다.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몇 장씩 읽겠다.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충분히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내가 너를 기뻐하고 너를 자랑스러워한다는 모습을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부부간에는 매일같이 다투는 일을 계속 아이에게 보여주면서 준비 없이 전혀 준비 없이 온유한 분위기 없이 사랑의 분위기 없이 성경과 예배만 강요하면 아이들은 그것을 오히려 상처로 받게 됩니다. 처음에 말을 잘 듣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죠. 힘이 없잖아요 아이들이. 근데 아이들이 성장하면 그 가운데 자기 힘이 이제는 생겨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되기도 합니다. 깊은 상처가 남는 거예요. 아빠가 그리고 엄마가 말과 자기에게 하는 것과 평소 행동이 다른 것에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누군가에게 훈계를 하거나 바로잡아야 할 때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온유함이 충만하게 있을 때에 내가 정말 그를 위하여 사랑으로 헌신하고 십자가 사랑처럼 그를 위하여서 다 내어줄 준비가 되셨을 때 말씀하셔야 합니다. 다른 이들을 바로잡고자 할 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는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일로 인해서 자기도 시험에 빠집니다. 내가 좋은 말로 했는데 반응은 좋지 않을 때가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무엇을 내 스스로 살펴봐야 될까? 우리 자신도 그와 동일한 범죄와 실수에 늘 빠질 수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 때문에 그러한 범죄에 빠지지 않았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으로 가는 불구덩이에서 건지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경악하게 만드는 범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연일 뉴스에서 보도가 됩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경악할 만한 범죄자였음을 잊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인 자들입니다. 우리가 교만의 죄가 있습니다. 범죄한 자들을 비난한다? 여전히 교만의 죄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무서운 죄의 상태에 있는 것이요, 교만에 빠진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범죄로 쓰러진 영혼을 볼 때 영적 우월감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주의 보혈로 거룩하여진 사람들은 자신의 정결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정결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보혈로 내 자신과 모든 사람을 볼 수 있도록 훈련하십시오. 여러분,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14절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사랑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 스스로 세상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 대상도,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남을 함부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거부하는 행위랑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각자 자신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를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을 교회에는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참 엄청나게 어려운 분들을 자기 마음으로 다 살피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분들 보면 참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와, 저분 또 시험에 드는 것 아닌가. 교회에 참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오신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분들을 상대해야 하는 때로는 바나바 분들이나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연약한 바나바를 만나게 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속장님들이나 리더들이나 지역장님들을 볼 때 와, 저분의 짐이 너무 무거운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나 자신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주님께 그저 감사할 따름이라는 거예요. 제가 연약한데 저도 하나님께서 써주신다면 꼭 이 섬기는 일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오히려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 떠나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너무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되 반드시 끝까지 인내하고 지켜야 합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입니다. 지금은 도무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자들이 만나게 됩니다. 함부로 말을 하고 계속해서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아무리 섬겨도 나아질 것 같지 않은 마음의 병이 있는 분들도 너무나 너무나 많이 만나게 됩니다. 왜 그 짐을 우리가 져야 합니까? 그런데 오히려 서로 짐을 지는 일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케 되고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짐을 지되 끝까지 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에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인내할 때마다 상처를 안는 것 같아요. 아프기도 합니다. 또 참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받아줘야 합니까? 도무지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상처가 그냥 단순히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는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남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17절 말씀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그냥 상처만 받은 줄 알았어요. 서로의 짐을 지다가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상처만 남는 줄 알았어요. 계속해서 두드려 맞고 계속해서 아픔을 지니고 살아가야 된다고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긴 상처가 주님께 가면 예수님을 닮았구나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어? 내가 있는 상처인데 너도 있구나. 예수님에게 상처가 있잖아요. 흔적이 있잖아요. 십자가의 흔적이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남은 상처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너무너무 우리를 기뻐하고 고마워할 만한 상처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알아볼 만한 상처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닮은 자들, 예수님과 하나가 된 자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자들의 삶인 것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 예수님을 대면하여서 만날 때 주님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고맙다, 너도 나를 닮았구나, 내가 있었던 이 상처 너도 동일하게 있구나, 그렇게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두 번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1절 말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 그 영혼들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온유함으로 대해야 돼 끝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끝까지 인내합시다. 나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십자가 앞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법을 지키면서 시험에 빠지지 맙시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람의 아버지 실수가 드러났을 때, 아버지 하나님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범죄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 신령한 우리가 온유한 심령으로 다가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온유함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사랑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는 말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마음으로 살피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리고 부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관계 속에서 주 예수님의 마음으로 온유함으로 다가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께 주시는 은혜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대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으로 아버지 순종하며 모든 이들을 돌보고 서로가 서로 짐을 무겁게 여기지 않으며 끝까지 인내하며 시험에 들지 않고 오직 자신을 살펴서 주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지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14절 말씀 붙들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자랑할 만한 십자가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자입니다. 오직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로 살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십자가를 자랑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의 흔적을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놀라운 그 큰 사랑,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목숨을 살리신 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며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서로의 짐을 지는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 영광이고 너무나 감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돌보게 하시고, 아버지 서로 짐을 지되 주님의 사랑으로 짐을 지게 하시고, 나의 교만으로 이 땅 가운데 반응하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과 동행해 아버지 기쁨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이제는 듣고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닌 자로 아버지 끝까지 인내하고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